자, 맞을 시간입니다. 주의토요토인권이죠. 중요 판례 가지고 1번. 주의토요토인권 인정을 내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된다.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의토요토인권 인정되지는 않고요. 그다음 2번 판례는 도로법 범위죠. 도로법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죠.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신, 첫째, 요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미래 용도는 뭐 하지 않죠?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따진다. 따라서 건축법에 도로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판례. 실질적으로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적도상 길이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도 주의토요토인권이 인정이 된다. 이게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집 짓는 날 하잖아요. 그죠? 집 짓기 전에 땅을 알아보니까 진짜로 지적도에는 길이 있는데 실제 가보면 길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도 뭐죠? 주의토요토인권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마찬가지 판례고, 그 다음에 4번이죠.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주의 토요토요인권은 직접 당사자 사이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례가 이제 2017년도 판례잖아요. 최근 판례예요. 이런 겁니다. 이거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갑이 거주하고 있고 을이 거주하고 있는데 요 땅이 맹지여가지고 을이 갑의 땅을 통행할 수 있는 주의토요토인권이 있어요. 그래서 갑이 이제 못 다니게 막지는 못하는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너무 밤늦게 다녀. 막 새벽 1시에 막 2시에 막 이렇게 다니고 그리고 막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고성번거하고 막 난리. 이럴 때 횟수, 다니는 수를 제한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5번 판례 보시면,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 요건을 충족하거나 특정의 통로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나 횟수를 제한하여 주의토요토인권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점이 나면 이렇게 나오겠죠.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이 된다면 토지소유자는 통행을 막을 수가 없으므로 시기나 횟수를 제한할 수도 없다. 그럼 뭐죠? X가 된다. 그죠? 다시 한번요.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통행을 제한할 수가 없으므로 그 시기나 횟수를 제한할 수가 없다. 그럼 뭐가 되죠? X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문제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의 분할 및 일부 양도의 경우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5. 왜냐하면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2번 주의 토지 통행권의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 5. 따라서 추후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소멸하게 되고요. 3번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당의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따지니까요. 4번 통행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일종의 금반원의 원칙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취지가 되고 따라서
통행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통행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통행권자에게도 실질적으로 뭐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요. 답은 5번이죠. 주위 토지통행권 인정되는 도로의 폭과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건축법의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X.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취득시효죠. 사례 10인데 뒤에 보면 이제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판례까지 한번 몽창 정리를 해보죠. 근데 실제로 판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판례 자체는 결국은 같은 취지입니다. 자, 사례 10 보시면 을은 갑수의 토지를 20년간 소유 의사로 병원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아직 취득시효 완성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 병이 을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해 점유하고 있다. 까지 끊어보죠. 일단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 점유는 을이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따라서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에서 A로 소유권이 양도된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이제는 완성될 당시 소유자가 A니까 A에게 이전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21년이 돼서 A에서 B에게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 그럼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누구에게만요? B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그때 을은 어떻게 하느냐?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조심할 것은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21년을 새로운 기산점 삼아 또다시 20년이 되면 요 을에게는 새로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 요 채권도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까 B에게 이제는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2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권리를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을은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요? 채권만 있는 상태죠. 따라서 병도 채권만 취득하는 것. 따라서 병이 직접 A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는 없고 완성될 당시 소유자를 대위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례는 좀 볼게요. 1번. 병은 갑에게 취득시효 완성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A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병은 직접 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죠. 어떻게 됩니까?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요. 2번. 만약 갑이 그 토지를 을이 점유한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에 정에게 양도하여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면 그러면 갑이 누구한테 팔아먹은 거죠? 갑이 정에게 팔아먹은 거죠. 완성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1번이죠. 없다. 그죠? 왜냐하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2번. 20년이 되기 전에 정에게 양도한 경우는 어떠한가? 있다. 왜냐하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중요 판례도 결국은 1번 판례도 결국 뭐죠?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다. 따라서 예를 들어 21년 됐을 때 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후에
다시 갑에게 소유권이 넘어오면 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판례 이거죠. 자, 다시 한번 지어 볼게요. 괜히 솔직히 적을 필요도 없는데. 20년이 지나서 갑이 21년 됐을 때 갑이 정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정은 선악범을 하고 소유권을 갖는다. 다만 정이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요 매매 계약이 반사유적 법률에서 무효고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때 을은 갑을 대의해서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으면 그때는 뭐 할 수 있죠? 취득시효할 수가 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3번. 아까 있죠?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4번은 이거죠.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사람은 직접 자신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완성자를 대의해서 이전 등기를 해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시효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해 달라고 누구한테 청구하냐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5번 보시면 등기부상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이상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하니까.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요런 상태에서 20년이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17년 됐을 때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병이니까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면 되는데 요 매매가 예를 들어서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임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병은 더 이상 완성될 당시 소유자가 아니니까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취득시효 원인으로 벌려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다음 6번 판례는 아까 했죠. 자, 요 21년을 새로운 기산점 삼아 또다시 뭐가 돼요? 20년이 되면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7번 판례도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8번 판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하려면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10년 지나야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게 등기부 취득시효인데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자주점유이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선의이고 무과실여야 한다. 자 언제 선의 무과실이냐? 점유를 개시할 때 시작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되고요. 요 판례는 등기할 때도 선의 무과실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뭐 할 때? 점유를 시작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라면 등기할 때 악이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있죠? 등기부 취득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만요?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고 무과실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8번 판례가 나와 있는데 8번 판례는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여기 나와 있지? 뒤에 나와야 될 건데 아무튼 뒤에 지상권에 나올 판례거든요. 이건 뭐냐면 담보지상권이죠. 담보지상권자는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지상권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니까 담보지상권이 설정하더라도 누가요?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설정자 계속 사용수익하는 것이지 담보지상권자가 사용수익하는 것은 아니다. 뒤에 나올 게 앞에 나와있네요. 그죠? 대표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점유취득시율이란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등기하기 전인 상태에서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명의인이 변경된 시점부터 새로이 20년이 됐어요. 중간에 소유명의인이 변경되었다면 점유자는 제3자에게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X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20년이 되면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정의에 계속 소유하고 있든 아니면 중간에 정해서 무로 소유권이 넘어가든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1번은 뭐죠? X고 이거 중요한 얘기죠. 2번 시효 완성 당시 이전 등기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명의는 시효 취득 원인으로 하는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X.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되므로 병의 등기가 무효라면 병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병에게 이전 등기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3번 취득시효 만료 당시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취득시 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완성자를 어떻게 해요? 대위해서 청구해야죠. 4번. 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등기하기 전인 경우 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하여 등기 명의인이 변경되면 점유자의 시효 완성이라는 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다. X죠. 그러니까 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시 갑에게 소유권이 넘어오면 갑에게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 따라서 5번. 점유 취득시효 완성 후 일시적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가 다시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그 소유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다음은 뭐죠? 5번. 그래서 판례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어차피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한다. 그게 뭐죠? 전부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사례가 나오는데 공유적이죠. 오늘 이제 공유까지 하면 소유권까지 하면 얼추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판례가 변경된 게 있어요. 그죠? 변경적이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3분의 1인데 요토지에 예를 들어서 공유 중 한 사람이 병이 전체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이때 갑이 병에게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과거 판례는 공유 지분이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라 하더라도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었는데 올 5월 달에 판례 변경을 통해서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말로 하면 과반수 미달의 소수 지분권자죠.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자 중 1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출제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죠? 지분 범위 내니까 갑은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2분의 1씩 나올 수도 있죠. 그죠? 2분의 1도 뭐죠? 과반수 미달이니까 같은 얘기니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나와 있는 거죠. 갑과 을은 서귀포 소재 A 펜션을 공유하고 있다.
갑의 지분은 60%고 을의 지분은 40%예요. 사례 눈 좀 보시면 위 펜션을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영업하고 있는 경우 갑을 병의 관계죠. 일단 갑도 을도 병에게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은 지분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일단 제3자 병에 대한 반환 청구는 보존행위니까 단독으로 해서 갑 또는 을은 둘 다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뭐죠? 지분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2번 위 A펜션을 갑이 단독 점유하여 영업하고 있는 경우 갑을 간의 관계는 일단 을은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어떻게 점유하고 어떻게 영업할지는 목적물의 관리에 관한 사유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죠. 따라서 갑의 지분이 60% 과반수를 넘고 있다면 어떻게 이 펜션을 운영할지를 혼자 결정할 수 있으니까 갑이 단독으로 점유하고 영업하겠다 이것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분 범위 내에서 40%의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3번 위 펜션을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정에게 임대하여 정이 점유하여 영업하고 있는 경우 갑을 정의 관계인데 일단 정은 적법한 임차인이죠. 왜냐하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도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하는데 갑의 지분이 몇 프로죠? 60%니까요. 따라서 을은 정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적법한 임차니까. 다만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좀 더 설명 드릴까요? 왜냐하면 정이 누리고 있는 이득은 뭐가 아닙니까? 부당이득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을은 정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해요. 다시 한번요. 요 펜션이 지금 정 임차인이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고 있는데 갑과 을의 공유잖아요. 지분은 갑의 60%, 을이 뭐죠? 40%예요. 근데 갑이 단독으로 정과 만나서 뭘 했습니까?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을은 요 정에게는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을은 요 갑에게 지분 범위 내에서 40%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여기까지 아직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부당이득 반환을 할 때 지료는 포함돼. 지료 차임이죠. 차임은. 그렇지만 보증금은 아니. 우리 판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 예를 들어서 을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1억을 주고 월세를 100만 원씩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을은 요 차임에 대해서 월세에 대해 40% 40만 원을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증금의 40%인 4천만 원 청구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보증금을 갑과 을이 나눠가지고 있으면 이 정이 피해를 봐요.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불가분 채무라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는 채무. 그래서 갑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하나 좀 추가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 조문 꼼꼼히 좀 보셔야 되고요. 중요 판례를 좀 볼까요? 공유물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공유자 1인 이한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왜냐하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한 것처럼. 근데 여기서 1번에서 공유자 1인이 단독 처분한 경우 해가지고 이 처분을 매매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전 등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물권행위니까. 그럼 결국은 공유자 1인이 전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해주면 전부가 무효냐에 대해서
그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뭐에다? 그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선 처분, 이전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함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큰 힘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넣을 때는 왠지 막 피리꽃을 넣는데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지금 요 사례에서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시험이 나는데 한번 볼게요. 5번. 자, 이런 겁니다.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요. 각 지분의 2분의 1인데 요 부동산이 병합으로 불법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요 병합의 불법 등기에 대해서 말소로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니까 단독이고,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되니까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지금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등기부에는 갑과 병의 공유로 등기가 돼 있어요. 요 병의 등기가 뭐죠? 불법이에요. 이랬을 때 갑이 요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냐 문제에 대해서 요거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분은 어떻게 해요? 등기가 됐으니까. 따라서 자신의 지분이 잘못됐을 때 자신의 지분권을 가지고 전부에 대해서 뭐죠?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지분이 등기가 잘 돼 있다면 다른 공유자 지분권을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5번, 자신의 소유 지분을 침해하는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라는 말은, 이게 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분은 어떻게 정확히 등기가 되어 있는데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잘못됐다는 이유로 말소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의 대표 문제인데 요거죠. 요거. 요건데 요거는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를 뭐한 거예요? 변형한 거예요. 예, 변형합니다. 그래서 최근 5월달 판례를 반영해서 뭐한 거죠? 변형한 거니까 중요한 거겠죠. 그죠? 자, 갑을 병이 3분의 1 지분씩 공유하는 토지를 갑이 을병과 협의하지 아니한테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 을은 갑에게 토지 인도를 첨구함과 아울러 그동안 갑이 점유 사용함으로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 자, 기출문제와 답이 다릅니다. 그죠? 변형한 거. 기억. 을은 단독으로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 오. 그죠? 기억 맞죠? 네 번. 을은 병과 공동으로 토지 인도를 청구하여야 한다. X죠, 그죠?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D번. 갑도 공유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점유할 수 있으므로 을은 갑의 지분에 대하여는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뭐죠? X입니다.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는데 자신의 소유 지분권만으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는 거죠. 1번. 을은 자기 지분에 상하는 부당이득금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4번. 을은 병과 공동으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X예요. 그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은 애매하거든요. 애매한데 우리는 뭐죠? 기억과 리을만 기억하자고. 그죠? 기억과 리을. 그래서 가반수 지분에 미달한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자 중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은 어느 범위세요? 지분 범위 내에서 하게 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지상권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